얘기를 하고요. 맞아. 안녕하세요. 케찹입니다. 오빠들이 저 너무 괴롭혀서 스트레스성 감기에 걸렸어요. 진짜 저를 무슨 한혈을 부리듯이 부리는데요. 일단 집안일 시키는 건 기본이고 이상한 실험 카메라하고 맨날 놀리고 밥 좀 해봐. 제가 너무,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태예요. 일단 목 상태 이런 것부터 너무 화가 나고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요리를 해줄 건데 짜잔. 이게 화이트 캡사이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밥인데요. 제가 그래서 하얀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하얗잖아요. 하얀 음식 뭐가 있을까 하다가 떡국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떡국을 만들기로 했고요. 일단 제가 이게 얼마나 매운지 알아요. 얼마나 매운지 판단해야 되니까. 네. 진짜 콩알만큼 먹었거든요. 겁나 혀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밥을 해주는 척 하면서 캡사이신 겁나 때려 넣어가지고 교육을 한번 해볼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겁나 웃긴 생각이 났는데 저희 집에 음료수나 물이 좀 많거든요. 그거를 싹 다 챙길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화이트 캡사이신 탈 거예요. 그러면 물을 먹고 겁나 매워하겠죠? 너무너무 신나요. 전 오빠들 골려줄 생각에. 뭐야? 우리가 비어있는 냄비를 5분 동안 끓이면 파. 비어있는 냄비를 5분 동안 끓여. 가서 자고 있어요. 재현이 제가 요리해줄 테니까 가서 자고 있어요. 오빠 기다려요.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너가 요리를 하는 게 맞냐? 저희를 믿고 씻어. 아니야. 네, 씻고 있어요. 그럼 재현이 다시 자고 있어. 빨리 가세요. 네가 무슨 요리를 해. 아 겁나 잘해요 저 원래. 네. 아 빨리 가라고. 아 간섭하지 마. 가고 있어. 빨리 가서. 아 배고파. 빨리. 네 기다려 30분만 있으세요. 카부터 썰어줄게요. 제가 다 세팅할 거예요. 아, 너 할 거야? 네, 왜 자꾸 저기 앉아 있어요, 냉장고에. 냉장고에 컵이 왜 들어있어? 어? 우유인데? 우유 왜 넣어놨어? 우유 제가 마시려고요. 맛있어서 우유 자꾸 마시려고 마시려고. 이게 뭐지? 어? 개망했다. 말아놨다가 잠깐 넣어놨다가요. 왜 나갔는데요? 아, 개망이에요. 조금씩 줄게. 아, 똑똑해. 똑똑해.
나오세요. 술병 나서 죽을라 그랬지 저러고 있었고 또. 술병 났다고요? 저도 술 많이 안 마셨는데.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 근데 느낌이 그럴싸한데? 아니 맛있어요 오늘은 진짜. 개 맛있겠다. 맛있어요. 뭐 찾아요? 물 다 먹었어요 어제. 아니라고 다 먹었어요. 한번 맛을 볼게요. 정말다 무너져. 만두가 왜 하나요? 맛없다고 다 남길까봐 조금씩 갖다 주려고. 아 먹고 마음에 들면 갖다 주게? 네. 아, 기가 죽었어. 시어스. 맛있게 드세요 TV. 먹고 뒤져라. 시어스. 맛있죠? 맛있죠? 와 쓰지? 맛있는데? 맛있어? 응. 왜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이상해? 좀 쓰지 않아? 응? 왜 이래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봐요, 지금. 너건 좀 약간 쌉싸하네? 그치? 응. 왜 배워요? 매운 거 넣어줘. 엥? 엥 뭐야? 물을 왜 먹어요?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야 끝나자 먹어봐. 아 잠만 아 잠깐만 아 다시 왜 이래 이 사람들. 아 갈갈비 인사 울줄게요. 아 울줄게요. 아 제가 준다고요. 안녕하신가 아니 제가 그 차갑게 해놨어요 일부러 매울까봐. 맥주 왜 마셔 우유 먹어. 제가 차갑게 해놨어. 아 목 아파. 아 우리 우유 못 먹지. 왜요? 아 계란 먹지 말라고요. 계란 먹지 말라고요. 아니 이거 나 아! 나홀로 집이야? 아 왜 저래? 그럼 불닭우유야? 와 땀 개 난다. 불닭우유야? 매워요? 야 우유야! 그니까 누가 저 빡치게 하래요? 실온 카메라하고 청소 다 시키고 하녀처럼. 이거야? 정체는? 짜자잔 화이트 캡사이신. 와 처음 봤어. 이게 뭐야? 화이트 캡사이신. 이거는 눈치도 못 채겠네. 그니까요 겁나 때렸어요. 한 두 숟갈 넣었어요 각 그 각 떡국마다. 지금 새로 사서 이만큼 돈이 나온 거야? 당연하죠. 친구 아니야 이거? 야 진짜 성공. 야 근데 이걸 우유에 넣으면 절대 모르겠다. 네. 진짜 이게 존나 알바다. 존나 악마인게 갈비뼈 이겨주겠지. 근데 존나 악마인게 안 이겼는데 왜 처먹어? 너 갈비뼈 이거 안 하고 먹냐? 왜 안 하고 먹냐고. 자 이거 먹어요. 하지마 안 먹어. 진짜 우유. 이건 진짜 우유예요. 저 진짜 우유예요. 아 진짜예요. 안 넣었어요. 진짜 우유? 컵에 다 달았어요. 뭐야? 아니 최현님 진짜라고요. 아 개웃게 저 흑돼지. 와 아니 온몸에서 땀이 나. 아 너무 아파. 아 사실 이건 진짜 우유야. 뭐야? 먹지 말고. 나았어. 와 도링이 요리 진짜 못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없구나. 난 요리를 해준다는데 아침에 내가 왜 눈치를 못 챘지? 내가 진짜 눈치가 없나봐. 제가 숨겨둔 눈치 공개합니다. 아 있었구나. 이제 침대에 올려놨어.
오빠 선생님이 더 좋아? 그러니까 더 빡치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맛있다. 그렇죠. 오빠 설거지 해. 아, 저 개지겨워요. 설거지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다. 집에서 나와서 설거지 1년치 다 한 것 같아, 여기 와서. 나 우유가 진짜 깜짝 놀랐어. 거기 진짜 겁나 났어요. 마셨는데 목이 따가운겨. 장촉장에서 안 날 거예요. 왜? 계란 더 있어? 없어요. 아까 지현님 다 먹었어. 아 그래? 캡사이즈 위에 올려져 있는 거 먹을래요? 안 먹을 것 같은데? 매워? 그렇게 매운 거 우리한테 매겨? 저 빡치게 했잖아요. 집안일도 안 하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과 먹을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만 너도 당해야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맵지? 와. 먹어봐. 아닌데. 아니야? 매워? 아 뭐냐고요? 아 빨리 내놔. 아 얼마 있어. 아 어쩐지 땀이 겁나 넘나 했네. 아 빨리 내놔 얼음. 어쩐지 매운 게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 우리야 그러니까 먹어보고 했어야지. 그래. 너 그 정도도 안 먹어보고 우리한테 먹인 거야? 아씨. 우유 남겨놨다가 도링이 딱 할 때 캡사이신 우유 딱 줬으면 진짜 레전드 찍는 거였는데. 행복했다. 모두가 행복해졌다 이제. 그래. 나 이제 행복하다. 이제 복수밖에 없기. 도링이 그래. 몰카가 끝. 안녕. 냠냠. 진짜 예쁘다. 어? 잘 찍었는데요? 봐봐봐. 어, 덥지? 아니, 냉기가 진짜 이게 진짜 시원하지 근데.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